중간지 아시죠? 종려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날 매달리는 주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이제 시작돼 예수를 잡혀가서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모두 다 같이 했는데 모두 십자가를 짚시다. 다 같이 합니다. 자, 모두 십자가를 짚시다. 모두 십자가를 짚시다. 자,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되죠. 십자가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는 이제 소를 멍에를 메는데 멍에가 이제 십자가죠. 우리는 한 마리 소가 한 멍에를 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두 마리 소가 멍에 하나 갖고 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소는 가고 한 소는 안 가면 그게 될까요? 안 되죠. 그게 같이 멍에를 메자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혼자지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뭐 예수님 십자가를 지든 말든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 내가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내가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십자가가 사랑 안에 있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자, 요즘 많은 교회들이 또는 어떤 섬김의 사역 가운데 서로가 발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발시켜주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 온누리교회 같은 데서 하는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에 가면 거의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서로 발을 씻기기 일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부부관계 또 부자관계 혹은 어떤 부녀관계 어떤 고부관계의 문제로 인한 치유사역으로 쓰여서 사역되기도 합니다. 서로와 용서와 화해를 하자. 또 그리고 이로 인한 치유의 목적 가운데 이제 행해지는 행사적으로 행하시기도 많이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또 그런 날을 특별히 지정을 해서 서로 발 씻기기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부리에게는 일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교만함으로 인해 남에게 상처 주고 자기의 이기주의로 인해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깨닫도록 겸손을 배우며 용서를 바라는 행위로 행하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런 현장에 가면은요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해요. 정말 막 용서가 다 될 것 같아. 막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며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진정한 용서가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진정한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육과 육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한쪽으로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 사이에서도 다툼이 안 하려면 차라리 지고 말지.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의 혼합으로 먼저 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면 육신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 세족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위해서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많은 관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을 했습니다.
했죠. 입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성전이 형편없어. 거기서 서로 장사하고 서로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런 거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 장사하는 좌판들을 다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미랄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해요. 나는 이곳에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죽으러 왔도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너희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성전을 내가 불살라버리겠다. 심판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에 나가서 동산에 가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인자가 들릴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세상 왕이 이제는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서 어디를 갔냐면 저녁에 만찬을 하러 가십니다. 이게 저녁 식사를 하러 가시는데 저녁 식사를 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었느냐? 누가 서로 크냐 다툼이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그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이 나라에 이제 오신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크냐는 것은 뭐냐면 누가 좋은 자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 있을 때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런 심부름도 했고 이런 일도 다 했다. 이 서로 누가 그냥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뭘 하느냐면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너희들 팔을 씻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씻으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겠나니까 뭐지 그럴 수는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발을 차라리 씻겨달라고 하면 차라리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 인간들이 말이죠. 저기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돗다리도 건져갈래. 참 웃기는 일이죠. 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에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 발을 씻겨줬을까요? 우리는 그저 이 발을 씻는 사건을 인간적인 서로 사랑의 행위로 막 발을 씻어줄 거다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의도하는 내용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서로 용서해서 발을 씻어주자 이렇게 그것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발을 씻은 사실을 너희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몸을 씻은 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 즉 세례를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왔죠. 그게 부름 받은 거죠. 그런데 발만 씻는 이것은 뭐냐면 세상이 모든 제약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부정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노코노프 신앙께서 낮추어 숨기는 모습을 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발을 씻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누가 보면 22장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만찬 석상에서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툼입니다. 아,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이제 왕이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뭡니까? 세상 임금들이 인정하는 자, 내 지식이 높은 자, 그리고 모든 것은 권력과 돈과 명예가 있는 자, 이런 능력 있는 자, 세상 가운데 공헌하는 자, 그런 자가 반드시 높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나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섬기러 왔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헌신하고 봉사하러 왔다는 얘기를 하나요? 나는 섬기러 왔다는 건 죽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도 섬겼으니 너희도 이대로 하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세종실 2세 때는 유월절 전날이었는데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다가 잠시 준비된 곳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제 진정한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이 뭔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신 사건을 말합니다. 자, 어떻게 구해놨나요? 그들은 문서주의 어린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피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유월절 사건이에요. 노예로 잡혀있다는, 우리가 모두가 사단 안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사단 안에 잡혔다는 거, 왜 사단 안에 잡혔는가? 이것은 이제 선악과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의 종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죄악된 모든 이생의 삶에서 모든 죄악을 안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겠다는 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유월절 사건이에요. 사도 요한이 먼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오늘 본문 2절에 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누구를 사랑하신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 자기 소유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만민을 다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 분명히 써 있잖아요. 자기 사람은 자기 백성. 우리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단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기 백성, 누구든지 자기 자식, 자기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가 인생 삶에 비해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그래서 3절에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걸 아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구원 계획의 일을 해 오셨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죄와 이런 죄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지금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뭘 얘기해요? 훈련시킨 제자들이 큰 자가 되고자 다툼의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한 그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서 오셨다고요?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 보내셨고 어떤 이유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셨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적 가운데 자기 백성에 대한 어떠한 일을 하러 오셨는지, 자기 백성이 어떠한 일을 하신 끝까지 사랑을 오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께 손수 실천함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4절에서는 뭐라고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느닷없이 식사하시다가 그들이 다툼에 대한 답을 내놓는 거요. 답을 내놓는 건데 겉옷을 벗었다는 건 뭐예요? 겉옷은 십자가의 겉옷을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겉옷을 벗긴다고요. 그래서 그들이요 제비뽑기에서 겉옷이 얼마나 능력이 상징이냐면 예전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겉옷으로요 강물을 치면 강물이 다 갈라졌어요. 그리고 덮어놓기만 해도 아예 사도바울의 손수건에 얹기만 해도 병이 다 나왔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이 겉옷은 예수님의 권위에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옷을 벗고 허리에 띠를 띠고 나가는데 이게 전형적인 누구의 모습이냐? 종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권위를 내려놓고 죽는다는 뜻을 보여주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상징을 지금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뭐예요? 세상이 죄 부정한 것을 다 사함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호수아가 할례로 사자를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많은 백성들을 전부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를 하고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출발을 해나오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났는데 뭐라고 했어? 엎드리면서 사자가 뭐라고 했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얘기를 합니다. 부정한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가 제자들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들아, 주인이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이 있으리니 그리하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들 종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고 하네. 자, 우리가 주인이 돌아올 때 등불을 들고서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주인이 와서 그들에게 수종을 든대요. 주인이 종들에게 수종을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가 수종을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오늘 모습을 한번 봐봐요. 주인이 종들에게 지금 수종을 두는 장면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종들의 노예가 되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예수가 종들에게 노예가 되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나간다는 것을 예수 제자들의 발에 씻는 장면에서 지금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종들이 허리를 띄고 등불을 들고 기다려라. 허리에 띠를 띄고 등불을 띄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주인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지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유월절이 그들이 선택한 백성들 중 세상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같이 이르되 너희들도 끝까지 섬기겠다는 얘기를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지은 영혼들을 위해 끝
끝까지, 끝까지는 완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성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다 지고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먼저 종이 되시고 섬기심으로 우리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을 섬긴다는 것이 그냥 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인이 종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뭐 종이 먼저 섬기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이 종이 되어오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 이를 맞이하는 자. 이를 맞이하는 자가 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누가 꾸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섬김과 사랑은 어디에서? 주 안에서 일어나면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6월절은 사랑이 일어난 때이며 종말에 완성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씻어주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우리는 원래 만물을 다스리는 실질 이 신적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 다스려라 이런 신적 능력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해 그 능력을 하나님께 거두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덴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지어졌는데 종의 역할이 아니라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지어졌는데 선악과 먹은 사건은 그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해서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내 생각이 돌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뭐를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종이 되어 자칭 주인이 되고 싶은 종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만든 교만함을 끌어내리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교만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끌어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끌어내시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는 누구, 스스로 누구를 섬길 수 없다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시킴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씻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씻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킨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켜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교만함을 버리고 다시 종의 자리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종의 자리로 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말합니다. 신앙의 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을 약속하셨냐 우리는 반드시 제대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받았다면 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답을 내놓아야 돼요. 성경은 늘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늘 성경에서 저기 말씀하시네요. 이는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겠다. 끝까지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의 싫어할 거면 모든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시가 누굽니까? 예수로 하여금 예수로 하여금 너에게 모든 복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 말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나라 왕이 그 나라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준행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정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그 백성이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보니까 모든 세상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수고와 고통의 눈물을 하나님께 다 닦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것 가운데 그것을 얻으려고 고통이 많습니다. 다 용서해 주심으로 참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다시 귀환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행세를 하지 말라. 내가 세상 사람들 그래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시비를 걸어? 왜 시비 걸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데 누가 걸어? 이건 교만의 극치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먹은 자기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소신대로 하는 것은 사사계에서 보여지고 사사계 보니까 자기 소신과 자기 뜻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므로 결과는 뭐예요? 멸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은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 아래 너희들에게 할 수 있음을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할 수 없다. 너희 생각대로 해봐라. 백날 평생 그렇게 살아봐라. 왜 내 뜻대로는 누가 뭐라고 하냐. 그래 한번 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중심이야. 우리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손해봐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는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라 하지 말라 해서 말 듣지 않아요.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종이란 뭐예요? 종은 뭐합니까? 일하고도 수고비가 없어요. 그리고요,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종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농사를 많이 해서 풍요롭게 했으면 누가 영광을 가져가요? 주인이 영광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주인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 좀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건방지다고 내쫓아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 좀 띄워달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뭔가 달라는 거죠. 우린 여전히 그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누가 크냐의 다툼에 종된 삶을 살수록 예수님이 허리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리에 피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나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들 이렇게 살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할 수 없는데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십자가 은혜의 삶이 되어 각자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어린아이조차도 말을 주셨는데 먼저 고집과 자아, 교만과 이기심을 없애야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그 선악도 먹은 사건 자체가 해결이 안 되면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고집, 자아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 섬길 수도 없고 종된 삶을 나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라는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성막 안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물두멍이 있는데 그 물두멍 성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것을 지나야 되는데 반드시 손발을 스쳐야 돼요. 이걸 정결내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더러운 것, 세상 가운데 더러운 손발을 씻음으로 인해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건은 그 죄의 씻음을 받으셔야 십자가에 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서로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자, 섬기자, 발을 씻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뜻 가운데 알아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문을 가지고 오셔서 발을 씻깁니다. 이는 더러운 죄에 부정한 것을 시점으로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번지단의 제물로 드려지리러 가려고 합니다. 자, 번지단의 제물로 드리러 하는데 성도가 가려고 하면 발을, 손발을 씻어야 들어가죠. 가서 그래야 제사를 지낼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그걸 시범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정결례 예식에 필요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또 그 제단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발을 씻지 않은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정하면 죄 씻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얘기하냐? 유다를 비유하는 거예요. 유다. 에베소서 2장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 뭐를 씻는다고요? 우리가? 가서 누구 발을 씻어 거룩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씻으라는 거야.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거의 부정한 발을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 앞에 교회를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이 되시고 그 피를 씻어주시기 위함을 우리는 믿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죄의 발을 씻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고 말해요. 이 시간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말씀을 잘 우리는 듣고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하지만 우리는 결코 깨끗하지는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으면 묻습니다. 왜 발을 씻는지 아느냐? 왜 이 말씀을 듣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언제 알까요? 그런데 바로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세 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요. 각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것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버리지 못한 결과로 옵니다. 즉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에 예수가 왕이 되어 한 자리를 얻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떻게요? 이 예수님의 발씻음 사건을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선생이 제자 발을 씻는 행위로 황송할 뿐입니다. 그냥 감동만 받는 거죠. 후일에 알리라. 언제? 언제 한다고요? 이것은 이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비록 완전히 못한 물로 씻침이 아니라 더러운 발을 씻는 행위가
이런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십자가 보혈피로 씻김받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저 황송하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니까 너희도 가서 발을 씻어라. 내가 씻힌 것 같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만이 그 뜻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예수님의 발을 씻으신 후 다시 옷을 입으십니다. 이것을 권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시 권위를 회복하시고 자기 자녀를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수락하니 옳도다. 이것은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요? 그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하는데 너희들을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과 같이 서로 받으시죠 주는 게 옳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실족식을 하면 감동적이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라는 것이 그러한 서로의 우리 인간 간의 서로 용서의 핵심일까요? 인간끼리 문제 해결은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당시의 감동일 뿐이지 완전히 돌아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가 뭐라고 했죠? 내가 하는 거. 선악과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향기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 향기는 무언가? 내 안에서 발산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를 보려고 말합니다. 내 향기는 악취만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본을 보셨으니 그 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대로 하라니까 예수님도 발을 치세요. 우리가 발을 치셔야 될 때 이런 행동 계획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은 세족식을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 16절에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는 것은,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발을 씻겨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하신 일을 시키는데 즉, 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맡겼다고 얘기해요. 1절에 주가 하나님께 나한테 모든 권한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 맡긴 일을 보냄받은 자의 일을 내가 하러 왔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하면서 뭐를 하냐면 너희도 내가 보냄받아 내 임무를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보냈냐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살림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너도 같이 십자가를 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발씻음 사건이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서로 사랑하자는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그런 종의 일을 시키는 데 해야 되는 것은 종이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해요?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순종하라. 내가 했으니 너희도 내가 본을 보시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얘기를 똑같은 지금 얘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내려 하느니 그러니 너희들을 보고 배워라. 그러니 너희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라는 거예요. 주님도 여같이 우리를 보낸다는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오시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주인이 일하시는데 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그렇게 하는데 당연히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달란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게으른 종아, 내가 너희가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해야겠어요.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나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권능을 줄 테니 너희들이 세상 거 나오는데 핍박받고 관할 많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모든 문제를 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 영을 부어주리니 가서 그 영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파식김이 주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주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는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니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의거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서 발꿈치를 들고 십자가에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 너희가 내가 일러둠을 이야기 하잖아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일러둔다는 거지, 지금.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가 내가 너에게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요. 아,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낸 그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낼 텐데 내가 너희들을 보냄 받은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받으신 사건이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아시겠죠? 아멘. 그럼 우리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냈다는데 보냄받은 일을 우리 종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뒷짐지고 놀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을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17절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하나님이 이를 위임받은 예수님은 알고 너희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김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이 구원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만방에 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죄를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기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발을 지금 씻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향해 서로 발을 씻기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